네! 안녕하세요. 2PM의 준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야심한 밤이죠. 지금 시간이 밤 11시 50분을 달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주무시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자다가 이거 뭐야 하고 깨신 분들도 있을 테고, 잠을 안 자고 행여나 12시에 민준이가 내일 이제 컴백을 한, 내일 이제 앨범이 나오는데 뭐가 뜰까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또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까 제가 이제 그 버블을 통해 가지고 아니지 제 이름 뭐지? 기가진이 조용히 있어? 오케이, 기가진이가 살짝 지금 말을 걸었어요. 네, 기가진이 오케이. 아리가 있나? 아무튼, 자. 네, 그래서 뭐 지금 아무튼 야심한 밤에, 이렇게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 따뜻한 차를, 이게 이제 생강 쌀 조청차라고요. 제가 요새, 즐겨 마시는, 조청차. 여러분들도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잠깐 차를 한 잔 꺼내요. 제가 드리고 싶지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스태프분들께 제가 차를 꺼내드렸지만,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모락모락 쌀 조청차 생강이 좋아요 면역력에. 자,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왜 갑자기 라이브가 또 시작이 됐나, 오늘이 바로 이제 20분 제가 이제 김다정의 20분 열어보기입니다. 네, 20분 열어보기. 20분을 이제 제가 어떻게 지금 새로 컴백하는 앨범 타이틀이죠. 20분.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정확히 딱 20분만 여러분들과 브이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열어보기. 그러니까 잠깐 또 우리 함께 이렇게 따뜻한 밤을 네, 보내자고요. 자, 20분 열어보기. 자, 먼저 티징이 지금 계속 됐었어요. 티징이, 그죠? 티징이 지금, 지금 여기도 이게 나오는구나. 사실 이제 이게 노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노럽인데, 이게 예전에, 정말 예전에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하티 분들께서 이 준케이 랩에서 노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를 저는 잘, 소중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러본이 됐지만, 노럽으로 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김다정의 20분 열어보기. 먼저 계속 티징이 됐었어요, 그죠? 그동안 계속 티징이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들 있죠. 이게 이제 티저 이미지 3번이었어요. 티저 이미지. 이거 전에 이게 먼저 공개가 됐었죠. 여러분들 이때 그 기분 어떠셨어요? 이거 딱 이제 민준이 앨범 나온다 이렇게 했었을 때 어땠어요? 그때 이거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나 진짜 보고 싶어서 기절할 것 같아. 지금 계속 이제 글 남겨주시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만의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었고, 이게 실제 저의 그죠 엑스레이. 실제 저의 손입니다. 이게 실제 손이고요. 제 손이고, 여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손은 이제 또 저희 회사 직원분의 손을 살짝 빌려서 찍었는데, 진짜 엑스레이를 정말 촬영을 했고요. 여기 보이는 시계도 엑스레이를 촬영을 한 겁니다. 네. 시계는 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분. 1시 40분 더하기 20분은 1시 60분인가요? 네, 아무튼 자, 이렇게 공개가 됐고, 이렇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티징이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티저 이미지 2. 와 이거 누구야? 너무 사진이 저 사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누군가 싶어요. 사실 정말 요, 특히 요 사진 비슷한가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했지 이때 어떻게 한 거야? 살짝 이쪽을 보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때 이런 컨셉.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야경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살짝 어떤 그 외로운 남자의 뒷모습을 살짝 연출했고, 도심 속에 나의 그 외로운 마음이 표현된, 똑같이 따라할 수 없지만 약간 요런 느낌? 목이 살짝 빠져있는데? 그런 느낌이고요. 티저 3번은 이게 이제 그 장노출, 그죠? 이게 장노출 기법으로 촬영을 한 티저 이미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상태로 서가지고 약한 2분? 2분 정도, 3분? 2분이 20초인가 하여튼 그 정도를 이렇게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짝 흐릿해지면서 이게 포근하고 몽환적인 분위기. 사실 몽환적인보다 좀더 포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앨범이 또 약간 포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잠시만요. 자, 지금 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각종 대화들이 네, 이렇게 또 보이는데요. 여보세요? 네네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공개됐었나?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개됐던 게 바로 첫 번째 이제 그 수록곡의 하이라이트. 수록곡의 하이라이트를 비디오로 찍었어요. 이번에 촬영을 했는데. 수록곡에서 정말 좀 이제 제가 찍고 싶었던 내용들을 쭉 이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집, 이게 집이고요, 집. 이게 집이고, 집에 이제 돌아와서 어떤 그 공허함과 그리고 이 따뜻한 공허함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허하지만 어쩔 수 없는, 네, 많이 바쁘시죠, 지금 다들. 너무 지금. 아들 너무 바쁘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여기 지금 6명 정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네, 다들 여기 이제 집이 집 안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이제 공허함도 있을 거고, 나 혼자 집에 들어갔을 때그 어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되게 차가운 공기, 집은 분명히 따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뭔가 차가운 공기 같은 게 뭔가 딱 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조금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느끼는 약간 어떤 공허함과 그리고 그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내는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싶었고, 앨범의 인트로입니다. 앨범의 인트로고 겨울에 듣기 정말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또 음악적으로 따뜻하게 또 표현을 했으니까 네,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이죠. 이제 다음 공개된 게 이제 바로 스케치북. 사실 이제 이게 거의 지금 수록곡 비디오에서 사실 거의 이 노래가 좀 이제 많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저희 또 하이라이트 메들리 라이브에서 이 스케치북이란 곡은 이제 특히 또 이제 많이 좀 노출이 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도화지에 또 다시 누가 그려질까? 시작이 두렵지, 또이 그림을 망칠까봐. 그리고 이제 뭐 스케치, 색칠, 색칠, 다음 색칠, 또 색칠, 지우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르는 그 노래인데, 여러분 스케치북 이제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뭔가 실패하면 바로 또 이렇게, 에이, 실패다! 다시 넘기고. 이런 식인데, 이걸 좀 사랑에 비유했습니다. 내일 정확히 6시에 공개되니까, 네, 6시에 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곡은 이제 바로 공개됐던 평행선. 평행선입니다. 이 평행선. 네, 평행선 전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예약했어요. 똑똑합니다. 귀여워. 너무 떨려. 너무 떨려. 네, 보고요. 아, 제가 이거 들고 갈게요. 너무 안 만지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우리 쌤 여러분들 너무 이 시간까지 열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전 너무 감사해요. 사실 진짜 이 시간까지 지금 이렇게 우리 일본부 진짜 눈물 날것 같아요. 눈물 날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해 진짜로. 아, 나 정말 제가 잘해야겠죠? 그죠? 자, 팬싸 응모했는데, 팬싸 응모했는데. 되게 다 빌어줘. 빌게요. 꼭 만나요, 우리. 자, 오빠 감기 조심해요. 감기 조심해요, 있고요. 일본 파티. 오빠, 너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오케이. 네, 평행선 아니고요.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네, 네. 평행선이랑 평행선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빠 콘서트랑 뭣 한다. 아, 콘서트. 저도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사실 콘서트예요, 사실. 진짜 그럴 수밖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날, 이렇게라도 밖에 못 만나는 게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야 복구마이따이데스. 복구마이따이. 오케이.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평행선. 평행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딪히거나 멀어지더라도 거기가 공개됐나? 맞죠 거기. 거기 딱 공개된 게 거기. 거기 맞죠? 다른 데 부른 거 아니지? 아, 어차피 불렀네. 하이라이트 뒤에서 부딪히거나 멀어지더라도 절대 놓지 말자 맞잡은 두 손 너만 나 점점 하나로 포기. 아 맞아. 이 노래는 이제 부딪히거나 멀어질 수 우리는 부딪히거나 잠깐만 내가 지금 마지막 계속 좀 다른 가사를 좀 생각해서 부딪히거나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지만 이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쭉 평행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마치 지금 우리와 하티의 마음처럼. 네, 제가 좀 약간 음악 자체가 뭐 이제 내일 공개가 되겠지만은 따뜻한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그 공개됐던 이제 스케치노트. 스케치노트에 이제 보면 이 그림은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린 그림 절대 아니죠. 여러분도 딱 보자마자 아셨잖아요. 아, 민준이가 그린 그림은 아니구나를 이제 바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으면 네, 제가 아마 취미에 그림 그리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정말 이제 이 하나하나 이제 이 내용들이 집 고요한 이곳은 예고 없이 추억을 또 안긴다. 스케치북 참 많이 공들인 한 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길 수가 있을까. 그리고 30분은 거절할까 봐는 이제 10분은 부족해. 30분은 너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러니까 미끄럼틀은 눈 감고 넘어와 미끄러지듯이 나에게. 그리고 평행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부디 같은 방향을 향해 있게. 자, 그 다음 트랙이 이제 쉼표. 쉬어가고 있는 중이야. 쉬어가고 있는 중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쉰다고 절대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다음은 Miss No Time. 시간은 없어도 만들 수 있죠. 네. 시간은 없어. 시간이 없다고 해도 그 무언가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시간. 네. 하지만 그 정말 시간을 그럼 자기 마음이니까 네. 귀엽게 구걸하는 애걸하는 네. 그런 네, 노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 메들리인데, 요걸 이제 라이브로 한 게 저희가 처음이죠? 그죠? 그죠? 요게 이제 반응이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이게 사실 뭐 저의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저희 일본부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이 요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들을 다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함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저도 하면서 되게 이 음원의 진행을 만드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왜냐면 막 믹스를 이제 하는 중에 막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막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그렇고 곡 포인트별로 이렇게 메들리를 라이브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상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고 같이 이제 또 기타 쳐주신 분 그리고 또 여기 건반 쳐주신 우리 또 를 형이 되게 고마웠고 이게 사실 뭐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이게 사실 프로젝트 빔을 이렇게 두 개를 쐈어요. 프로젝트 빔을 두 개를 쏴서 이 약간 이 공간 자체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방처럼, 딱 공간을 방처럼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좀 이 안을 이렇게 잘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뒤에 영상으로 이 배경을 계속 표현하는 그런 방식의 네, 촬영이었고요.
하이라이트 메들리 라이브에서 갑자기 제가 이제 중절모 쓰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저기 해가지고 또 중절모를 썼냐는 제가 그 댓글을 어디선가 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뭔가 정말 싫어서 정말 민준이가 중절모 안 썼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 같이 안 들리고, 중절모 써서 좋아라는 얘기 참, 좋아까지는 아니고 중절모 썼는데 뭐 그거 뭐 민준이가 썼네 그냥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중절모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약간 페도라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페도라, 중절모, 뭐 벙거지부터 해서 있는데, 우리 또 하티 여러분도 얼굴 가리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얼굴 가리고 이렇게 있는 거 싫어하니까, 일단 뭐 결론적으로 나시에 중절모를 안 썼기 때문에 요거는 합격! 네, 합격 주십시오. 네, 합격.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딱 모자를 이렇게 하다가 카메라 들어오면은 딱 하면 갑자기 변신 춤. 네. 이 밤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공개됐던 게 30분은 거절할까 봐. 티저가 공개됐어요, 이때. 이게 정말 티저가 갑작스럽게 이제 공개됐죠. 하이라이트 메들리 라이브 다음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하이라이트 메들리 라이브에서 30분을 거절할까 봐의 음악을 이제 먼저 딱 20분이야. 마지막 부탁이야. 이걸 들으셔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조금 이제 여기는 이제 가사가 안 나오고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부탁이야 라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녹음한 거냐면, 요걸 이제 티저를 저희가 만들고, 사실 티저에 그런 목소리를 넣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저희 또 일본부 이 영상 담당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에 이제 원래는 여자분 목소리만 있었어요. 딱 20분이야, 마지막 부탁이야, 뭐 이렇게 멘트가 있었는데, 마지막 부탁이야를 민준이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셔서, 이거를 제가 정말로 그날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어요. 일단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고, 이거를 음성 메모로 집에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 부탁이야, 요거를 한 진짜 한 거의 한 8개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해서 파일 두 개로 해서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그 목소리가 피곤하게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 부탁이야, 정말 그 애절하게, 네, 목소리도 뽑아서 주셔가지고, 네, 애절한 티저. 네, 30분은 거절할까봐 딱 20분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어제 공개됐죠. 30분은 거절할까봐 티저 2번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이제 티저 2를 보면은, 자, 이제 슬슬 이 뮤직비디오의 장르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장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르죠. 사실 뭐 저희 2PM도 그렇고 뭐 개인 솔로에서도 그렇고 좀 이런 장르를 좀 이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거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 근데 마냥 우리가 이제 그냥 어떤 사랑 노래를 그냥 사랑 노래로 이렇게 비주얼로 보여진다면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뭐 공포, 스릴러라고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내일 몇 시? 오케이, 6시입니다. 6시. 6시에 공개되니까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재밌는 약간 뮤직비디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뮤직비디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래보다 좀 긴가요? 이게 노래, 그죠? 노래 부분보다 좀 훨씬 긴 약간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뮤직비디오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또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스텝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 아이디어를 주신 스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자리에 비로소.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징이 끝나고, 오늘 사실 12시가 되면 이제 뭐가 뜰 거라고 기다렸던 분들에게 지금 제가 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바로 저였습니다. 네, 오늘 저의 티저는 민준이. 민준이 저기 만나서 민준이 이야기 듣기가 오늘의 티저. 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시간으로 12시간에서 플러스 6을 하면은 18시간 뒤면, 그죠? 18시간 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앨범 전곡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총 7곡입니다. 총 7곡이고, 총 7곡인데 러닝타임마저 딱 20분. 이게 조금 넘습니다. 20분 딱 맞추려고 이게 딱 20분이 하려고 했다가 20분이 조금, 여러분, 요게 참 아쉽죠. 네. 그러니까 노래를 하나 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노래도 빼면은 또 한 19분 막 몇 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거의 20분에 맞췄으니까 여러분들 딱 20분만 시간을 내서 오는 6시에 민준이의 새 앨범 20분 투자하셔서 약간 간주 점프 하셔도 돼요. 간주 점프 하시면 20분 딱 됩니다. 간주 점프 이렇게 하시면 20분 되고요. 이렇게 해서 20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오늘 드디어 제가 오늘 실물로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옆에 여기? 이거 보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시네요. 짠! 짠! 자, 이게, 오케이. 자, 이게, 여러분, 벌써 공개됐어? 이걸 딱 해가지고 해야 돼. 여기 이제 싹 보세요, 여러분. 쫙 하면은, 짜잔! 이게 바로, 스케치로 된 저의 손, 여기 이게 싹 덮이면서 바로 엑스레이가 되는 앨범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제가 비쳐요. 이번에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여기 이제 정말 이제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 보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걸 딱 해가지고 요런 느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보이세요? 이런 느낌.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엑스레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제가 지금 휴대폰 조명으로 한 건데 여기 뒤에 조명이 있다면 진짜 엑스레이처럼 딱 비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야, 이거 플래시 꺼야 되는데? 플래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앨범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앨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짜잔. 짠! 빼면요. 자, 첫 장. 어이구, 뭐가 다 떨어지네. 엄청 많네. 아이고,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이번에 특별히 좀 뭘 많이 넣었네요, 안에 지금. 자, 이게, 이거 좀 어떻게. 자, 뭐 대충 제가 안에 있는 걸 다 빼볼게요. 아이고, 많아. 아이고. 뭐 다 보여줄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아이고, 많아라. 네. 뭐 일단은 여기에 보면 사실 대충 뭐 이런 느낌의 또 카드도 있어요. 요 뒤에는 글이 쓰여 있는데 글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 이건 부적이에요. 제가 여기에 정말 부적을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제 손글씨로 쓴 글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카드가 몇 개씩 이렇게 셀카드랑 카드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다단단다 있는데 요 뒤에는 제가 정말 공들인 저의 작품이 있거든요. 공들인 작품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봐주시길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인생 네컷. 자, 이거 인생 네컷 여러분들 제가 인생 네컷 찍었는데요. 요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하고요. 자, 앨범을 이제 보시면 자 정확히 앨범 CD에 보시면 이제 20분이 있죠. 딱 20분. 이렇게 있고, 저의 사진들, 또 이렇게 사진들 몇 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같이 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짠! 짜자자자자짠짠. 오, 특이한 기법의 사진들. 짜자자자짠짠. 오, 다 보여줬다. 짜자짠짠. 짠짠. 짠! 끝!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막 쏟아지듯이 나오네, 이게. 급하죠. 20분이 좀 애매한, 급한 시간이니까, 좀 막 쏟아지듯이 나오네, 앨범은 확실히. 아래에서.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앨범,
새 앨범. 하, 진짜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앨범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앨범을 들어주실 분들이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앨범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드디어 또 뭔가 하나를 공개를 해야 될 시간이 이제 된 것 같네요. 그죠? 그죠? 이제 슬슬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스텝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셨어요. 자,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혹시 저녁에 뭐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한 저녁 한 8시쯤 되시면 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조금 쉬는 시간이신지 아닌지 한번 댓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일해? 학원 가요? 와, 학원을 가는구나. 그치, 학원 가야죠. 저녁 먹어요. 오케이, 저녁 먹으면 괜찮아. 학원 많이 가네, 8시에. 내일 일정, 저 내일 일정 오빠 컴백입니다. BIU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나 미스 예스타임, 닥터 W, 닥터 우영, 네, 나 미스 예스타임 하셨고요. 그리고, 호랑이, 8시는 민준이 봐야지. 실버링님, 민준이랑 데이트 얘기하셨고요. 킴꿀님께서 퇴근해. 디아모 오빠, 네. 아, 나도 학원 가는데 끝나고 노래 100번 들을게. 아, 8시에? 오케이. 나 지금 6시라고요? 8시를 얘기를 했는데, 이때 그쵸. 다들 학원에 또 가 있는 시간이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또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일 8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이 나왔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8시에 여러분, 라이브 스트리밍 합니다. 짱! 온타임! 라이브 스트리밍 온타임. 네. 라이브 스트리밍 온타임 합니다. 내일 오후 8시. 라이브 스트리밍 온타임 준케이. Tomorrow 8 PM. 2 PM 유튜브 V라이브. 계정에서 송출. 네. 2PM 그 유튜브 있죠, 유튜브. 2PM이 유튜브에서 또 송출하고요. 네, V라이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벌써 근데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렸네. 생각하니까 내일 할 얘기를 오늘 해버렸네. 그렇지만 노래를 또 내일은 8시면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그래도 어느 정도 듣고 8시에 뵐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해가 더 쉽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런 건가?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늘 했던 얘기 똑같이 하더라도 모른 척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도 늦은 시간, 12시 20분까지, 밤 12시 20분까지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네. 이제, 잠시만요. 밤 12시 20분에 지금, 12시 17분이구나, 지금. 아. 그러니까요. 자, 보자. 제 댓글을 조금 더 읽어보면서. 저 내일 알람 맞춰 놓을 거예요. 네. 가지마 하셨는데. 지금 사실 솔직히 20분보다 더 많은 시간. 30분은 거절할까봐. 30분을 근데 거절하지 않았네요, 여러분들께서. 30분이 지났는데도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저는 내일 온타임 새 앨범 뉴 앨범 20 minutes 뉴 앨범 20분 네 20분을 가지고 새 앨범 20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정확히 6시 저녁 6시에 음원과 뮤직비디오 그리고 새 앨범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8시에 8 PM 온타임 라이브 스트리밍 온타임 내일 네 8시 8 PM 네 내일 2 PM 유튜브 V라이브에서 네 여러분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우리 꼭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저를 기다려 주신 정말 정확히 3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죠?
제가 지난 11월부터 6월까지의 앨범, 그 2집, 저 이사는 날 앨범, 나이 20대 앨범에서 앨범 이후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정말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 군대 갔을 때부터 해서 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또 이런, 제 음악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된 것이 일단 너무너무, 약간 제한테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일 6시에 노래, 그동안에 또 저의 노래들을 들어주시고, 앨범 들어주시고, 따뜻한 겨울이, 그냥 막 무언가 엄청난 무언가 무언가를 다 부여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 앨범이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제 따뜻하고 이렇게 제 재밌는 요소가 될수 있는 그런. 어머, 이 시간에는 누구야? 이 시간에 누구죠? 그런 앨범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누구죠? 이 시간에 누구야? 누구야? 누구세요? 어머, 이게 누구세요? 어머, 여러분. 정말 이거 엄청난 일이 왔습니다. 저 여러분. 아니. 이게 딜레이가 좀 있네. 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잠깐만, 이게 이제 다 들어왔어. 누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깜짝 손님. 여러분, 깜짝 손님 왔는데, 이거 조금만 이렇게. 예, 지금 오세요. 아, 여러분들. 깜짝 손님 나타났습니다. 우리 타이밍이 안 맞네. 그러네. 아니, 저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저 일단, 지금 헷갈려요, 지금. 헷갈려. 아, 이거 듣고 예, 있었어. 듣고 있어, 지금. 아, 여러분들, 설마, 갑자기 지금, 민준이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네. 또 하고 있네.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설마 잠에 푹 주무신 분들 후회할 거예요. 갑자기? 지금 나타났어요. TY 프로덕션. 여러분, 옥태가 소개합니다. 네, 태경이, 나 20분에 맞췄어. 야, 진짜 20분에 왔네. 딱 정확히 20분에 20분에. 맞췄어. 와, 딱 20분에 도착한 TY 프로덕션. 아, 오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네, 보면 이제 근황 좀 해서. 갑자기 그런 토크를 하는 거야? 아니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아니, 그 아니, 너무, 저는 뭐 자주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태경이 근황 같은 거. 제 근황은요. 알렸습니다. 지금 초록색 하트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제 근황은, 민준이한테 빨간 손을 보내줘가지고. 아, 레드불이요? 네. 아, 네네. 아, 이거 방송 나가야 되나요? 아니, 뭐, 이게 뭐. 레드불, 전 레드불이 감사해요. 아, 예. 그래서, 예, 그런 거 해가지고, 네. 작곡하라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힘을, 진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밤새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왔어요, 그죠? 아, 그쵸. 예, 와서 아침에 그때 들었던 노래가 평행선. 네, 그냥 그거랑, 미끄럼틀. 네, 미끄럼틀. 근데, 미끄럼틀도 있나요? 미끄럼틀 있어요. 네, 있네요. 들어가 있습니다. 좋네요. 예, 그래서 제가, 네. 또 태견이가 왔으니까, 또 태견이에게 제가, 사인 CD를 태견이에게 지금 여기 자리에서, 아, 저팬 있어요. 저 지금 집에 팬, 사인 팬 많아요. 네, 너무 그렇게 앉혀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잠깐 이야기하고 있어요. 쇼! 좀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는데 아니 무슨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홈쇼핑을 좀잘 보라고. 내가 계속 멘트 달고 있었는데 안 보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흔들어주면 안 되고. 아, 이거군요. 네. 아, 아니,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였어? 뭐 흔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 막. 아, 그거 아직 미혼인데 뭐 안에 그거 아우 그냥 눈물. 아, 그러니까. 뭐, 구매 욕구를 안 생기게 계속 막 이러고만 있는 거야. 와, 이러면 빨리 사세요! 막 이러니까. 뭔지도 안 보여주고. 막, 아, 인생 내 것이에요! 막 이러니까. 막, 알 수가 있나. 네. 아, 그래서 열심히 멘트를 쓰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보길래. 그냥 직접 왔어요. 앨범이 참 뭐가 많네요, 진짜. 아유, 20분.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누구? 여기 있는 분. 그게 이제 바로 모델이에요. 와, 전혀 상관이 이 모델을 없군요. 아, 이건 누구세요? 뭐야? 뭐야? 그죠? 약간 이게 혹시 이런 촬영을 해봤어요? 이거 그 장노출 기법이라고. 네, 가만히 있으면 맞아 맞아 해봤구나. 역시 역시 또 배우님은 또 다르시네요. 아니, 확실히 또 역시. 장노출 알비백 때 봤잖아. 아, 그런가요?
아, 전 처음 뵈본 줄 알았어요. 지금 순간. 다시 한번 이 아비백 촬영을 주셨던 전호 형님께 혹시나 갑자기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살 너무 많이 빼셨네요. 예. 아, 이날! 예. 요때 4일 동안 제가 예, 거의 굶고 예. 달리기를 계속 했어요. 아이고, 하루에 한 8km씩 계속 이제 뛰면서 했어요. 그 부분에서. 요, 이제 요 사진을 위해서. 아, 좋네요. 예. 되게 뭐 많네요. 네, 앨범이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일 8시에 한다고요? 또 공연을. 내일요? 아, 내일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내일 또 이제 합니다. 네. 8시에. 여기서요? 아니, 아니, 여기서 안 못하고요. 여기 이제 송출 시스템이 여기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 네. 엄청나네요. 네, 송출 시스템이 이제. 송출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로 이제 그것도 이제 라이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더 신경을 썼죠. 아, 예. 예. 요건 이제, 예. 요건 이제 덜 신경 썼다가 아니라, 요건 아, 예. 이제 저희가 깜짝 이제 라이브의 그거고, 내일은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서 네. 하는, 네. 요 준비를,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죠? 네. 요거 때문에 거의 저희가 한 일주일 전부터, 네.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소문이, 네. 일주일 전은 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거 이제. 아, 일주일 전부터, 야, 바빴어요. 다른 거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빴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럼요. 네. 다른 거 바빴죠. 네. 예, 네. 아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노래가 집이랑 스케치북이랑 네. 30분은 거절할까봐랑 미끄럼틀이랑 네. 평행상의 쉼표랑 미스노타임. 맞습니다. 네. 아, 미스노타임. 거의 그 얘기 읽고 계시네요. 예. 저도 외운 줄 알았어요. 이거 보다가 지금 읽었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미스노타임 춤을 미친 듯이던데.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아, 맞아요. 아, 미친 듯이는 안 줬어요, 사실. 뭐 미친 듯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2PM 춤에 비하면 약간 율동 느낌 아닌가요? 아, 굉장히 열심히 추던데요. 그게 그게 저는 약간 그걸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아, 약간 2PM 춤에 비하면 옛날에 막 그 옛날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너가 우연히 돌리고 있더라고. 그게 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어디지 저기 하동이 그래 아 그치 아르베 때 너 우연히 돌리는데 와 내가 그때부터 저걸 어떻게 했을까? 그때 힘이 있죠. 지금 가능한가요 혹시? 그냥 하겠죠. 오, 역시. 나 최근에도 머리 되게 멋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만지고 왔어요. 와, 또 오늘 민준이 보러 온다고 머리까지 만지고 왔습니다. 와, 진짜.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뭐? 아니야, 다 보여준 거 아니야. 다 했던 거 같아. 했던 거야. 깜짝이야. 근데 왜 뼈로 했어요? 네? 왜 뼈로 했어요? 왜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아, 요게 이제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뼈에 시계에 이 손을 잡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을 왜 어떻게 왜 냈을까 민준이.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뼈가 시계였어. 아 제가. 오 진짜. 나이가 들어서 정답. 그렇죠. 아 태현이 일단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게요. 갑자기. 따뜻한 물 한 잔. 왜냐면 오늘 다 추웠을 텐데. 걸어갔죠 또. 아니에요. 아 오늘 차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아 조심해요 진짜. 따뜻한 물 한 잔. 따뜻한 물. 따뜻하네. 그래서 왜 뼈예요? 네, 이게 이제 진짜 엑스레이 찍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진짜 제 손? 예, 진짜 제 손이에요, 이게. 오. 정말 그때 이제 또 그 병원 선생님께서 일이 다 끝나고, 병원이 다 끝나고, 특별히 시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엑스레이 이렇게 한 번만 찍게 돼. 그래서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한마디 있어요. 뼈는 괜찮네요. 이게 정확한 이제 증거입니다. 뼈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 예, 저는 결론적으로 뭐 아직 뼈에는 뼈가 시리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뼈가 얇아요. 네? 뼈가 얇아. 요쪽이 조금 제가 얇긴 한 거. 뼈가 얇아. 이분보다 얇아.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이 이제 직원. 네,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직원분이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뼈에 문제가 없고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시간이 지금 몇 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 그렇게 네, 아 이렇게 보시면 그렇구나. 네, 몇 시죠? 아 2시 20분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한국인입니다. 이걸 2시 20분 전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할머니가 표현하시는 방법이셨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아 2시 그러니까 지금 몇 시야? 아 2시 20분 전이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이제 뭐 2시 3시 20분 전이야 네, 이렇게 이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정확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2시 20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20분이야. 여러분들 20분 뭔 소리야? 20분 전이어야 되는군요. 20분 후가 아니고 그렇죠. 20분 전에 이제 1시 40분에 이제 20분이 지나면 2PM이 이제 다 돌아오지 않을까 나는 이제 갑자기 그런 이제 바램
어떤 아, 저의 소망, 뜻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시계를 한 시 40분으로 맞췄습니다. 제가. 야. 그래서 이제 요런, 요런 것들. 좋네요. 자, 우리 또 태견이 앨범. 네, 아, 앨범을 또 하나. TY 프로덕션, 우리 5050 브라더, 레드불 너무 고마워요. 항상 건강하고 우리 2PM 준비하자. 야옹!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요걸,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싹 넣으면 안에 보여요. 여기 살짝 보일듯 말듯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진짜 네, 요거를 이제 와. 저희가 거의 한 달을 연구해서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소문이 아 그럼 소문이 소문까지 밖에 아, 소문도 이렇게 직접 퍼뜨리는 거 소문이 이제 그만큼 노력을 했다 네, 그만큼 이런 디자인부터 하나하나 이제 신경 많이 썼다 엄청납니다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이제 지금 12시 반인데 내일 그러니까,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새 뭐해? 요새 어떻게 지내요? 그 드라마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찍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네네. 뭐 그 어떻게 찍으면서 뭐 어떤 지금 과정이나 이게 지금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 상황이. 그렇죠, 예, 지금 힘들죠. 네, 지금 많이 힘든데 어떻게 촬영이 잘 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그래도 하나 스포 하나 해주세요. 아 스포요? 스포 절대 안 되나요? 저 변호사예요. 아니 그거 아니 그 말고 그러니까 뭐 없어요? 이렇게 좀 스포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딱 뭐 대사 한 줄 딱.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나중에 우리 또 팬 여러분들께서 이걸 딱 해놓고 진짜요? 그때 그 대사 하나를 그냥 예를 들어 대사 하나가 야! 이런 거 하나 뭐 그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딱 그러면 저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어떤 거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선배! 이런 거 하나 있어요 네. 와 여러분 엄청난 스포입니다 여기서 지금 엄청난 스포를 했어요 지금 이거 거의 내일 저 감독님 전화 오실 수도 있는데 선배를 외쳤습니다 지금 태견이가 네. 아무튼 진짜 저는 뭐 아무튼 정말 이렇게 해서 뭐 결론적으로 태견이 지금 드라마도 진짜 다 잘 되고 다 이제 해서 저기 찬성이 지금 취침 시간이죠 네, 취침 시간이 취침 시간이고 준호 자고 있는지 있을 수도 있고 네, 우영이 또 열심히 또 작업을 또 하는 걸 지금 알고 있고 또 쿤이는 지금 또 홍콩 가 있어요. 예. 예, 홍콩 가서 헐리우드 배우 진출 지금 이제 또 하고 있고. 격리 끝났나? 격리가 이제 거의 그죠. 끝났어. 이제 끝나서 2주간 되게 좁은 방에 힘들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좁은 방에서 혼자 이렇게 계속 그냥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아무튼 우리 멤버들 너무 보고 싶고 건강하게 우리 2PM이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 맞습니다. 태균 씨도 건강하게 예, 너무 뛰어다니지 마세요 많이 뛰어다니신다는 소문이 제가 되게 소문이 잘 퍼지네요 소문이 많이 이게 여기서 달리기 많이 하시나요? 아 요새는 좀 추워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온타임 축하드립니다. 기회 되면 내일 요거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네, 시간도 또 촬영 때문에 또 바쁠 수가 있으니까, 네, 유튜브 에서 송출, 네, 브이라이브 계정에 송출.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고,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첫 사인 CD를 제가 태견이에게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떨리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첫 사인 CD는 사실, 왜? 내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네, 뭐야? 또 숨겨진 게 있었어? 네,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또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태견이 첫 번째로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로 공개적인 첫 사인은 제가 말을 놀라죠. 내일 되면 이제 태견이가 처음은 아니구나 이제 아실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거 약간 좀 스포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냥 나한테 줬다 그러지. 네, 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또 방송에서 괜히 또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태균 처음 줬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 그럼 나만 가슴 있었는데. 아픈 되는데. 아니 가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자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진짜 너무 피곤하겠다. 네. 아, 전 괜찮아요. 지금 택시 타고 왔어요. 네,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가죠 이제. 가죠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빼앗았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딱 20분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 근데 이제 아니야 너가 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지금 딱 40분 방송이 됐어요 45분 정도 지금 됐는데 지금. 아무튼 긴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와준 태견이 너무 네. 고맙고 늘 또 저를 위해 응원해준 우리 2PM 멤버 너무 보고 싶고 하티 제일 보고 싶고 빨리 우리 파이팅 합시다 갑자기? 아니 너무 딱 그 요새 제가 2PM 그 무대를 많이 보는데 너무 그리워서 그 시대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아무튼 드라마 파이팅 하시고 예, 건강하게 아이고, 예. 해서 우리 하티 여러분들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20분 파이팅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하티 여러분 그럼 내일 6시 tomorrow 6PM see you guys.
바이바이. 오늘 건 8시고요. 6시에 공연. See you guys 8pm. 유튜브 브이라이브에서 송출. 6시에 음원 공개되니까 많이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멋있게. 나 여기서 영어 잘하는데. 아 진짜? 영어로 좀 한번 해주세요. 영어로 한번 진짜 딱 멋있게. 영어로 갑자기 하면은 자. Hi guys, this is Tech. 하면서 시작하잖아. Okay, hey, this is Tech from 2pm. Yay! 지금 KD's new song will be released tomorrow at 6pm. Make sure to check it out and I don't know. Say it. 8pm에 이제 저기 온타임 영어. And 8pm, on 8pm there is gonna be a live streaming show on time by Jim K on 2pm YouTube and VLive. Yeah! So watch it, check it out, and I don't know, subscribe and like and heart, whatever. Yeah. Okay. 너무 오랜만에 네. 했다. 알겠습니다. 영어로 역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깜짝 온 거예요. 정말 오늘 사실 이 브이라이브를 하면서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이제 태견이가 어디야? 이래서 나 작업실에서 있다 브이라이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짜 나 갈게 이러고 나 온 거예요. 이게 뭔가 뭐 계획이 돼 있던 스케줄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와준 태견이 너무 고맙고 항상 또 그러니까 네. 자주 또 우리는 뭐 자주 보니까 네. 빨리 우리 하티 앞에서 하티들 여러분들 앞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야 되니까요.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 여러분 네. 내일 봐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